사랑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는 징후들. 사랑은 우리 인생에 큰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 정서적으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요? 첫째, 당신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낭만적인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사랑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죠. 셋째, 과거 사랑의 추억을 돌이켜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랑의 분위기를 곳곳에서 느끼게 되죠. 다섯째,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립하고 이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깁니다. 관심과 설렘의 감정이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째,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만남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덟째, 지난 실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겸허한 자세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때 진정한 사랑 역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열망과 함께 현재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사랑스러운 인연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